안녕하세요. 네. 연기자 이상민입니다. 네. 참 큰 상을 주셨어요. 저 작년에 한국 방송 대상에서 신인 탤런트 상을 주셔가지고 참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었거든요. 그간 해왔던 거를 다들 좋게 보셨다는 의미에서. 그리고 또 사랑의 울지마랑 맨땅 헤딩이라는 작품에서 이게 많은 경험하고 많은 거를 배웠어요. 그래서 굉장히 연기자로서 좀 많이 성장하고 조금 클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2010년에는요 제가 사실은 학교를 조금 학업에 조금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워낙 그간 학업에 좀 소홀했기 때문에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학업에 좀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일과 그 학업이라는 거를 둘 다 좀 잡을 수 있으면 네, 좋을 것 같은데, 두 개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두 개를 같이 하게 되면 정신없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오랫동안 있었던 일들 다 마무리 잘 하시고, 또 이제 내년 한 해의 계획들도 다 잘 세우시고, 또 이제 점점 날씨가 많이 추워지더라고요. 감기들, 또 요새 한창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도 다들 이제 조심하시고, 어쨌든 다 건강히 올해를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